서양 미술사에서 중세 미술은 곧 기독교 미술을 의미합니다. 벽화나 모자이크가 교회 벽면을 장식하고 예배의식에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내진 역시 미술 작품들로 꾸며졌습니다. 교회와 바깥세상을 이어주는 출입문을 장식하는 조각들에는 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시대에 성상이나 성화로 교회를 장식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칫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던 중세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성서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미술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나 조각을 만든다는 것은 항상 아이돌라트리, 우상 숭배라는 민감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비잔틴에서는 성화상 사용의 찬반을 두고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수백 년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비잔틴의 성상 파괴 운동 혹은 성화상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726년 비잔틴의 황제 레오 3세가 칙서를 내려 성상 사용을 금하면서 비잔틴의 수많은 미술 작품들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성상 사용에 반대한 진영을 아이코노클래즘, 성상 배격주의, 성상 파괴주의라고 부릅니다. 반면 성화상 사용에 우호적인 진영도 있었는데 이를 아이코노줄리즘, 성상 옹호주의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먼저 성화상 옹호 입장을 명료하게 밝힌 인물은 교황 대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성화상 사용에 반대 입장을 취하던 어느 주교에게 교황은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성서의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교회를 성화상으로 장식하시오. 그레고리우스 교황보다 후대의 사람으로 성화상 사용을 옹호한 또 다른 사례를 시인이자 독일 최남단의 섬 라이헤나우 수도원장을 역임한 발라프트슈트라 보의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토라 에스트 괴담 리테라토라 일레테라토 그림은 읽지 못하는 자들에게 글과 같다. 이처럼 성화상 옹호론자들은 미술을 성서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비잔틴의 성화상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은 787년 9월 28일에 개최된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입니다.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며 성화상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합니다. 성상은 숭고한 실체의 반영으로 존재한다. 성상과 성상이 반영하는 실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 연관성 때문에 성상에는 신성한 기운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 성상의 본질을 신만으로 바라본다면 신과 통하게 되며 곧 구원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표된 성화상 공경 법령에 의해 성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결정이 성화상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과 신의 본질을 형상으로 밝혀주는 성화상을 대하는 태도를 흠숭과 공경이라는 개념적 차이로 명확한 경계를 지어놓았습니다. 오로지 신만이 흠숭의 대상이며 신의 모습을 담은 성화상은 공경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폭력적 양상으로 치닫던 비잔틴의 성상 논쟁은 막을 내렸고 교회를 그림과 조각으로 장식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교리적 가치에 따라 어떤 그림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정해줍니다. 비잔틴 교회의 총대주교 포시우스와 황제 레오 6세는 교회 건축에서 가장 상징성이 강한 후진의 상단부 반구형 천정에 전지전능하신 영광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그리도록 지시합니다. 제단 뒤 후진 벽면에는 인류 구원을 위한 중재자로서 기도하는 성모 마리아 혹은 옥자에 앉으신 성 모자상을 그리도록 합니다. 회중석이 위치한 신당의 상단 벽면에는 성서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그려놓도록 합니다. 지금도 비잔틴 양식의 교회를 방문하면 모자이크로 제작된 거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시선을 압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상반신 초상으로 판토크라토어 라고 부르는 도상입니다. 이전의 그림들이 성서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묘사했다면 성화상 사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이후의 비잔틴 미술은 신학적이며 전례적 성격을 강하게 띕니다. 성서 이야기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차원에서 신의 존엄과 종교적 신비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강해집니다.
인물 묘사도 엄격한 양상으로 변화합니다. 얼굴은 길어졌고 코는 좁고 길게 뻗었습니다. 입은 작아지고 눈은 생기에 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엄 있고 고귀한 인물상이 나타납니다. 볼륨감이나 양감을 통한 입체적 표현은 자제가 되고 선적인 흐름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황금빛 찬란한 배경 위에 근엄한 모습의 정면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유한한 시간과 세속적 공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비잔틴 미술이 묘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감각적으로 혹은 이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하며 초월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해줍니다.